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통합뉴스센터 이상훈입니다. 9월 첫째 주 호남대학교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남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2015년 광주유 대회 평공 개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단일 대학으로는 최초로 정부 포상, 최다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보도에 김가연 기자입니다. 호남대학교가 광주유대회 성공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표창 등 모두 24개의 전국표창을 수여받아 광주유대회 성공의 주역임을 공인받았습니다. 최근 전수된 광주유대회 유공정부포상에서 박산철 부총장의 근정포장, 배미경 신문방송학과 초빙 교수가 체육훈장, 조규정 보건과학대학 학장의 대통령표창, 이희승 호텔경영학과장의 국무총리 표창을 전수받았습니다. 또 정철 통합뉴스센터 주관을 비롯한 신문방송학과 이현수 교수와 통합뉴스센터 학생 기자 등 20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호남대는 이번 정부포상 수상으로 전국 단일대학 최초로 국제대회 유치유공 정부포상 최다 수상이라는 유일무이한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박산철 부총장을 비롯한 호남대 교직원 및 학생들은 광주유대회 유치부터 폐막까지인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여 년 동안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정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교육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프라임 사업, 링크 플러스 육성 사업 등 정부의 3대 대형 국책 사업 석권화 호남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학 맞춤 인재 양성을 위해 2018 예비 신입생 전공 체험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박진희 기자입니다. 호남대학교는 지난달 26일 2018학년도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체험 및 진로 탐색 경험학과별 입시 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프라임 국책대학에 선정돼 2017학년도에 신설된 미래자동차공학부와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과를 비롯해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호텔 경영, 신문방송, 축구, 영어 영문학과 등 12개 특성화학과, 링크플러스 육성사업 참여학과 등 40여 개의 학과가 참여했습니다. 입시를 앞둔 예비 신입생들에게 진로 설정 및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 350여 개 고등학교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이날 호남대를 찾은 예비 신입생들은 프라임 사업 선정으로 3년간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미래자동차공학부,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과와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2019년까지 매년 40여억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6개 특성화 사업단에 소속된 12개 학과, 그리고 5년간 2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링크플러스 육성 사업 참여학과에 다양한 전공 특화 프로그램 및 최고 수준의 장학 혜택 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남대학교가 지난 31일 광주 챔피언스 야구장에서 기아 타이거즈 11번째 우승을 기원하는 기아 타이거즈 네이밍 데이 호남대학교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신승희 기자입니다. 공자공과 광주 차이나센터 등을 운영하며 광주 전남 지역 중국 교류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호남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호남대학교의 날에서는 한중수교 25주년과 광주총영사가 개설 10주년을 기념해 순시에니 중국 주 광주총영사를 초청해 시구를 하고 호남대 김영동 총학생회장이 시타를 해 한중수교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야구 매니아이자 기아 타이거즈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순수애니 총영사는 이날 시구로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 외국인 1호 시구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편 시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이날 경기에서 두산에 9대4로 승리해 2위 두산과 3.5 게임 차를 기록하며 정규 시즌 우승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새내기들이 2017년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수상에 영예를 안으며 국내 최고의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 전문 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우 기자입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주최로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라북도 새만금 군산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1학년 학생들은 이상우 손병래 교수의 지도로 두 대의 전기자동차를 제작해 모비디 호미카 등 두 개의 팀을 EV 부문에 출전시켜 우수한 기량을 뽐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팀 중 유일하게 1학년 학생들로만 구성된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학생들은 43개 팀이 출전한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발군의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가속과 제동 등 차량 제어 기량을 겨루는 슬라럼에서 호미카가 2위, 모비딕이 3위를 차지했으며 차량의 종합성능과 드라이버의 운전기술을 겨루는 내구위에서 모비딕이 3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모비딕 팀이 베스트 루키상과 장려상을, 호미카 팀이 장려상을 받는 등 모두 3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캠퍼스 단신입니다. 미디어 영상 공연학과가 2017년 거창한 여름 연극제에서 영예의 대상과 연출상, 연기상 등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미디어 영상 공연학과는 8월 13일 폐막한 이번 연극제의 대학급 경연 부분 청춘 마칭 대학급제의 창작급 용궁의 영왕이 없다로 참여해 대상을 수상하고 이동희 씨가 연출상, 문성아 씨가 연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공장 아카데미가 2017년 중국 교육부 선발 중국 국비 장학생 11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중국 국비 장학생 11명은 1차 공장 아카데미, 2차 중국 현지 대학, 3차 중국 교육부의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과하여 최종 선발됐습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유학하는 대학은 중국 명문대학인 상해교통대학교, 북경언어대학교를 비롯해 훈안대학교, 훈안사범대학교, 남경대학교 등입니다.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링크플러스 사업의 산학협력 거도과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에 선정됐습니다.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은 4차 산학협력 기반 11BIM 교육과정과 4차 산업훈련 기반 LIM 인재 양성 교육 과정으로 2년간 6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호남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 서구청 직장 어린이집 현판 제막식이 8월 30일 광주 서구청 어린이집에서 열렸습니다. 9월 1일 개원하는 광주 서구청 어린이집은 서구청 산내 지하주차장의 부지에 위치하며 지난해 12월 착공, 올해 4월에 완공했으며 시설 규모 276제곱미터에 최대 정원 49명으로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는 지난 23일 대학 본부 3주 교무위원회실에서 청년 취업 유기관 및 우수 기업 등 23개 곳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취업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를 비롯해 광산구청, 광주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매일유업광주공장, 한국알프스 등이 참여한 이번 협의회는 산업 간 협의회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청년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산학협력단은 호남대 정보문화센터에서 광주 지역 3D 프린팅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3D 프린팅 전문 인력 교류 및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장비 활용,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정보 교류 등을 협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9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